오늘은 2024년 11월 26일 화요일이고요. 오전에 일어나서 요가 수련을 하고 왔고요. 요초 사이에 작은 쌀눈이 막 내리더라고요. 조금 더 굵기가 크면 우박이라고 말한다고 하고요. 오늘 강원도 쪽에는 우박이 조금 왔다고 하네요. 이제 겨울로 접어드나 봅니다. 잠시 그랬다가 또 햇빛이 쨍쨍했다가 또 하루 종일 비가 오락가락 하는 그런 날이네요. 오늘은 제가 꾸준한 마음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 싶은데요. 날씨가 이렇게 변덕스럽듯 우리의 마음도 변덕스러울 수밖에 없지만 변치 않는 꾸준한 마음 하나, 그거 하나 간직하시면 그래도 다 견뎌낼 수 있는 것 같아요. 요가 강사를 시작한 게 2003년이니까요. 강사로서 일한 지 벌써 20년이 넘었잖아요. 중간중간 뭐 아이 낳고 이럴 때 몇 개월 쉰 거 말고는 거의 꾸준히 일을 했던 것 같아요. 사소한 것이 쌓이고 쌓이면 위대한 것이 된다고 하잖아요. 강의 하나하나지만 저는 지각한 게 한 20년 동안 딱 한 번 있었던 것 같아요. 토요일 강의였는데 그만 아이들 밥 해주다가 완전히 잊어버렸던 적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늦게 도착을 했죠. 한 군데서 몇십 년 동안 지도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존경스럽답니다. 요즘 강의 자리 하나 얻기도 참 힘든 그런 경쟁 사회이지만요. 어떠한 일이든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뭔가가 있다면 꾸준히 그 마음을 계속 유지해 보세요. 그러면 좋은 결과로 꼭 이어질 겁니다.